안녕하세요. 어제 즐거운 미팅.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양사 간에 협력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제 몇 가지 그 제가 생각하는 의견과 어제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액션 아이템을 하나하나 하면 한두 개라도 시작되면 이제 앞으로 전략적인 협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크로마키가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로핑을 약간 시켜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크롭 기능이 있잖아요. 뭐 다들 다 있는 건데 지금 책상이나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 다림에서 이제 이 황야의 무법자 노래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 OBS와 다림이 광야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다림은 이제 방송국분들, PD, 또 TD나 방송국에서 쓰시는 분을 위한 툴, 여기에 이제 그 코비드 상태에서 그분들이 더 다양하게 또 강의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뭐 칠판에 두 개,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모여야 되고 믹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고 3D 이펙트 기능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툴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었다. 새로운 방식의 장치, 방송 장치, 스튜디오 믹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많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실제 그 방송에 쓰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카메라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떤 걸 만들면 교육계나 엔터테인먼트계나 이커머스계나 이것을 쓰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접목 포인트 OBS와 다림이 하나하나 좀씩 하게 되면 뭐 전 분야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어전트하게 학교 같은 데나 강의나 컨퍼런스를 중계하거나 뭐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협력 관계를 통한 코 마케팅 및 코 마켓 크리에이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저는 여기 협의 내용을 이제 그 지금 하시는 이제 네이버 쇼핑 이런 데다 올리는 이제 촬영을 해서 판다. 그 목적은 이제 저도 어제 뭐 PD님하고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얼마나 더 팔까 또 어떻게 남들하고 유사하게 해서는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한번 내보내면 팔리는 건 많지 않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공신력과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정 PD님이 우리 장비를 써서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나왔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커머스의 유형, 예를 들어 옷을 판다, 혹은 뭐 음식을 판다, 혹은 뭐 무슨 장치를 판다 했을 때 각각의 그 방식을 템플릿화 시켜서 일반인들이 와도 전문 PD가 없어도 빨리 하고 그걸 리피트해서 그냥 그 사장들이 와서 자기 설명을 계속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스튜디오 렌탈 코스트나 편집 지도를 하는 그걸 해서 판매의 몇 퍼센트를 가져간다거나 뭐 이런 사업으로 사업 비즈니스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는 지금 그 컨텐츠를 컨수밍 필요로 하는 거 제작 단계의 돈과 또 그것을 팔 수 있는 단계 즉 그 EBS 같은 건 제작 단계를 다른 사람이 제작하는 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3일간 편집했다. 이걸 우리가 하루에 편집했다고 몇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코스 절감을 해서 오퍼를 더 적게 함으로써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살펴보자는 거고 또 우리 이제 기국장님이 거의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인맥과 그렇게 하셨을 거로 보는데 우리 기국장 보면은 항상 행복하세요. 뭐 돈을 집에 많이 벌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뭐 다 긍정적이고 다 기쁘게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좋은 인맥과 관련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국장님이 이제 달인과 OBS를 먹여 살리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긴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 이제 자막은 잠시 끄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어제 임태규 감님 얘기도 했지만 뭐 그건 하나 예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지금 했던 카이스트다 뭐 애트리다 이런 데 있는 그 전략적인 그 교육 툴들을 써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잘 만드는 건 아니죠. 선생님들이 저희 강의 장치를 하면 적어도 지금 제가 만든 이런 템플릿 강의하면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셀프 그런 거라도 하면 훨씬 낫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강의가 클라우드화로 올라갔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교실에 글로 있고 그 강의는 다시 안 해도 될 정도로 교실에 가 듣지 않을 정도가 되면 교실에 가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교육의 트랜스폼,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죠. 선생님 만나면 만나서 해야 되는 시간을 갖고 강의는 이 e-learning이나 LMS나 메타버스상에서 보자.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교육을 완전히 혁신하는 강의 위주로 된 교실에서 대화 위주의 교실, 강사의 개념에서 코치의 개념으로 가는 그뭐 교육학자들이 매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에 구체적인 걸할수 있고 또 원격으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강의가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강의를 지금 OBS 쪽에서 보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시장에 해당하는 많은 새로운 시장 원격화에 어제 뭐 상간도서에다가 수업을 해주는 모델 이런 거를 다할수 있고 그것이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하는 모델과 그 학교의 장치를 해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교실에 될수 있는 모델들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큰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전략을 만듦으로써 2022년 즉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산업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신규 상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약간 정치적인 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상간도서 지역 그것도 있고 인천 경기 지역의 박물관 뭐 관광 VR도 있었고 4D 극장이죠. 이제 영화관 대신에 더 몰입감이 있고 더 아늑하고 더 경제적인 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방송국처럼 이제 극장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보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전국 학교의 이러닝들이 지금 무지 필요한 상황이죠. 전국의 학교마다 이 전문가를 양성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방송을 모르니까 그럼 이런 그 방송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전문가들 하이브리드 PD라고 그랬는데 이게 막 퓨전 PD입니다. 카메라도 알고 조명도 알고 TD 같은 기능도 알고 하는데 기술이 기존의 방송 장비 기술들을 써서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오비에 저 뭐야 블랙매직 같은 스위처 심플한 것도 있지만 정말 프로덕션 스위처 같이 해서 멋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걸다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쓸 때는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써서 방송을 만드는 걸 가르치자. 그래서 많은 학교의 교실이 우리나라에 30만 개의 교실이 나가게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EBS 강의를 이제 제작해 보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암에서 정말 잘 만들고 더잘 만드는데 가격은 싸고 하면은 EBS 제한할 수 있는 거죠. EBS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국의 컨텐츠 제작을 바꿔서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강의를 항상 찍고 편집하고 제작하던 과정을 굉장히 오토마이즈 시키고 인공지능화를 시켜서 정말 절약하는 시간으로 갈수 있는 거. 물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손으로 만든 거하고 기계로 만든 맛이 다르듯이 자동으로 한 거하고 이 손이 가서 만드는 거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걸좀 줄일 수 있는 방식들 하자. 이런 방식이 우리가 서울대나 이런 지금 이제 원격 혁신센터 이런 거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카이스트 또저 대구대 이런 대학은 실감미디어 쪽에서 하는 공유대학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그 기술이 없는 상태의 사업을 생각했던 사람하고 우리가 방송 기술에 좀더 다른 형태로 해서 하는 사업 형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천재능대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저기 가고 있고 카이스트하고 구체적으로 찍고 있고 애트랑 가는데 다림이 하는 방식에 이제 OBS의 그 경험과 또 전문성 있게 만들고 이걸 해서 좀그 품위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서 세계 최고의 이러닝 그 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수 있다. 하나를 만들어 보자. 구체적으로 카이스트를 만들든 재능대를 만들든 해서 그것을 교육부나 노동부나 이런 데 보여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걸 같이 협력해서 가보는 사업들을 얘기했습니다. 뭐 아까 이제 그 EBS 같은 것은 이제 전국에 그 이제 만들어 넣는 그 ODA 전 세계에 만든 ODA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제 네팔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1억 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방식에 의한 새로운 교육 환경을 각 나라에 만들어서 장비도 많이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서비스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신규 사업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걸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학에서 만드는 이그 교사 수준 센터나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제 뭐 이제 원격 교육 센터 분리하라 이런 교육부 것도 있었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이제 방송 컨텐츠 방송 이겁니다. 그거를 과거에 그 스위처 믹서를 쓰는 기존의 방송 기술과 다림에서 만든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송 장치, 올인원 인공지능 강의 장치를 썼을 때 달라지니까 이런 것도 새로운 방향에 우리 제안하자 그런 것이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안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상암 스튜디오에 있는 이제 그 장비들을 좀더 다른 것을 넣어서 지금 찍고 있는 모든 걸 다른 방식 바꿔서 다른 그 컨텐츠를 뭐 마케팅에도 쓰고 홍보도 하고 또그 OBS가 그걸 보고 이거 어떻게 썼냐고 하는데 판매할 때 OBS가 다림의 이제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되 더큰 시장은 OBS의 그 경험과 PD와 기술자들 방송과 다림의 장비를 합해서 그것들을 그 렌탈 케어 같은 거를 전국에 대학교에 자 여기다 한 1,000대 깔아놓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 인력들 지원 우리가 원격으로 다 뽑아서 그 지원해주겠다. 전국의 학교도 그렇게 하자. 이런 것에 좀더큰 차원의 비즈니스화를 해서 장비를 팔아서 언제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그뭐 투자를 우리가 좀 하든 뭐 받든 해서 장비를 렌탈 파이낸스 끼를 껴가지고 각 대학에다가 하드웨어는 파이낸스를 받아서 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서로가 렌탈 케어로 가는 방법도 고려하게 되면 이제 대학에니까 하나 해보고 카이스트 하나 해보고 하면서 그거를 매스 프로덕션에서 갈수 있는 기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것을 그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유니크한 그 전략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그걸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학도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각 학교도 그렇게 하면서 학교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OBS에서 그 송출된 OBSW가 뭐한 달에 몇천만 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절감하고 더 멋진 방송을 할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가 더 기능이 우리가 많으니까 자막도 좀 멋있게 나가고 스케줄링도 하고 해외 방송 자동 녹화도 하고 가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해서 예산은 절감하고 인력도 절감하고 또더 다양한 걸갈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또 구체적인 미팅을 해서 액션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장비 한 대를 지금 준비해서 이제 한번 실제 이제 그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에딩해서 가보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장님하고 우리가 좀더큰 차원의 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같이 한번 협력해 가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간단히 저희 그 기술들을 아주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공유교실 텔레클래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실에 가면 이렇게 선생님 강의, 크로마키 있으면 아주 멋있게 되고, 크로마키가 없어도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제가 크로마키를 한번 보여주게 되면, 지금 이거는 그린이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한 거고, 그냥 백그라운드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 여기 이런 데가 이제 사람인지 인식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하고, 여기 약간의 그린이시가 붙어 있죠. 이제 백그라운드 하는 거. 요 정도의 차이가 나고, 실제 잘 불견이 안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뒤가 그린이 지금 있는 데서 한 거죠.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데서 할때 크로마키라면 이제 크로마키로 해서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로 해서 빼면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 해도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이건 방송국 크로마키고 아까는 이제 줌보다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교실은 이렇게 하는데 이 교실에 선생님이 있는 교실 이렇게 나오지만 선생님이 없는 교실은 이 스크린이 다 나오는 똑같이 공유교실이라는 A교실에서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의 학생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실물 사이즈로 보이게 해서 교실 학생들도 서로 학생이 같이 있다는 식의 공유가 되고 선생님 강의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처럼 스크린에 나가는 거죠. 여기 강의가 이렇게 나가서 보게 하는 이제 그런 거로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줌을 여기 켜놓고 있는데 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줌에서 나가는 이런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강의는 이렇게 나가지만 선생님 나가는 유튜브 강의 이렇게 나가지만 그런 데는 저렇게 바뀌어서 갈수 있다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저는 이제 일반 교실에 수업할 때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쓰게 되면 이것이 실시간 합성을 해서 나가니까 공유 원격 교실에 적어도 다른 교실에 아무 장비가 없어도 줌은 킬수 있다. 프로젝터 두 개가 있든 테레비가 하나에다 프로젝터가 있든 여기다가 학생과 선생님이 나오게 되고 스마트 교실이 되니까 적어도 아이스튜디오를 강의하는데 넣게 되면 이것은 뽑아 올리고 뽑아 올린 걸 LMS에 집어넣으면 교실이 된다는 거죠. 이거 좀더 낮게 스크린까지 붙이고 또그 파사드 기술에서 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더 멋있게 하는 그런 게 기술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크로마키로 강사와 자료와 학생을 이 크로마키에 넣는 기술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은 비대면으로 해도 된다. 또 크로마키를 원격제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빼낼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저 어디예요? 저 TV 조선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동영상이 아니네요. 이렇게 방송이 돼서 다 나가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어제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에 가서 뭐 그림이라도 하나 넣고 뭐 가상이라도 만드는 스튜디오 세트를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한 400 모델인데 7000, 8000, 7000에 가면 막 3D로 나오고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하나 가지고 여러 대, 24대까지 효과를 줄수 있다. 이제 그런 지미집 효과도 있고 이런 걸할수 있고 장비가 이 컴퓨터로 장비가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에 스위처 믹서 이펙터들이 다 되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덕션 스위처 같은 것이 없어도 또 3D 이펙터를 안 넣어도 정말 몇 억짜리 장비에서는 할수 있는 기능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기술을 써서 이게 아이 컨택 항상 제가 앞을 보고 얘기하면서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눈 맞춤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 수업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은 이 장비가 알아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생님이 이렇게 스튜디오로 좀 움직여서 좀 편하게도 하고 또 거기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선생님 커져야 되니까 자동으로 가고 이런 지능형 스위칭이 돼서 PD가 없어도 이게 몰입이 되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포인터로 여기서 수업을 하려고 가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가면은 포인터가 그 작동이 커지는 거죠. 그 파워포인트 바꿔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줌을 연결하면 아이스튜디오에서 줌하고 선생님하고 원격 교실되는데 이것도 코엑스에서 실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그런 걸 이제 해본 기술들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교실을 이걸로 하게 되면 원격 교실 이게 다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여러 교실, LMS 스마트 교실 다 되니까 이걸로 대학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걸 써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학교 이런 거 하는데 그린너서에서 이렇게 중계를 한 모델이고요. 실제 이렇게 나오죠. 강의할 때.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실제 HRD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현장 중계 이렇게 해서 강의를 파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이 35만 원씩 받고 왔는데 이 내용을 다시 파는 거를 지금 해서 그때 400명 정도 와서 1억 5천 정도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또 그거보다 더 많이 파는 그런 사업 모델이 있다는 거고 이것도 제가 이제 회의를 원격으로 하는 걸 서비스한 겁니다. 저는 제 사무실 서울 산 거고 10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주소로 아무 데서나 회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금 각 GP에다가 이렇게 보여서 이거는 제 방에서 대전으로 한 겁니다. 대전에 있는 여기 각 원장님들, 무소속 원장들이 보는 건데 제이 비디오 여기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곳에서는 이쪽에 좀 점프해서 보면은 학기 안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과 한 자료 겁니다. 또 학생들이 보이는 이제 여기 뭐 제가 하는 쪽을 특허를 낸 보여주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포인트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 올라가면 거죠. 저는 이제 여기를 본 이거는 거죠. 거기 앉아 파워포인트 계신 파일이에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을 일반 서비스를 이제 강의하듯이 이건 전국에 누르면 어제 설명한 다음 것처럼 장 전국에 있는 그 정부에서 한 화상 회의들을 바꾸자. 카이스트에 있는 이제 엑셀 스튜디오라고 아까 얘기한 공유교실처럼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애트리사 하는 그 지금 원장님이 하는 것을 줌 같은 애트리 화상회의를 통해서 임원들 회의를 전국에 있는 4개 지역에 중계하고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같이 하고 여기 백그라운드 리무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가상 환경의 그림으로 여기 원장님과 여기 그 참석자들 같이 보이는 제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걸 중계하는 서비스를 애트리랑 지금 공동으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노트북으로 하는 버전 또 저는 지금 노트북 버전 한번 보여주는 건데 간단히 하는 거니까 그냥 PC로 하는 버전 또 전자 칠판 버전 전자 교탁 버전 다 만들어서 방송국을 꾸미는데 설치할 것이 없대 갖다 넣으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시작이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요 아이 그 형태로 이제 한 세트를 지금 만들어서 이 아이스탠드라는 걸 하나 제작해서 가져갈 예정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여기 찍을 때 저기 찍을 때 갔다 오면서 다할수 있게 다목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를 했으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교실은 이것만 넣으면 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줌 학생과 이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하이브리드 강의 교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칠판이 이제 VR 기술을 이용하는 그 새로운 그 메타 교실 다양한 것이 보여지는 교실로 전환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도 뭐 프로젝트 따서 돈 나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해주고서 그냥 사용료로 받는 모델, 그 원격 지원하는 거 모델, 인력 뽑지 말아도 우리가 다 해준다. 이런 모델로 전체적으로 이제 방송 그 운영을 장비까지 우리가 다 임대렌탈을 해서 시작하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화상회의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줌보다 더 나은 화상회의를 만들어서. 다른 교실도 크게 나와야 되니까 저희 자체 서버로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서버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그 공유 교실에서 나가면 이제 이 비대면 교실 또 일반 교실은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이 일반 교실도 하지만 좀 머신 아이워를 쓰는 교실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서 만드는 교실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파사드 기술이 있어가지고 프로젝터가 12개 뭐까지 확 연결이 되거나 스크린이 많이 연결되면 전체적으로 한 스크린처럼 장면들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스위처 믹서에 멀티 프로젝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엣지 브랜딩에서 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이걸로 카이스트도 이렇게 선생님 강의하면 여기가 나오고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벽에는 다른 교실이 나오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또 제공해서 코엑스 같은 데큰 스크린에 이제 저 프랑스에 있는 이러닝 네무브 이러닝 그 팀장이 강의를 한 겁니다. 파리에서 강의를 하면 파리나 리옹이가 떨어진 데서 한걸 여기 코엑스에 보이고 그때 주문이 없었으니까 스카이프를 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지금 줌 같은 걸 이렇게 켜놓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엑스에 우리가 실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해서 멀티 교실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주조정실 장비가 있으니까 지금 이 주조정실 장비로 학교 방송들을 전부 24시간 365일 유튜브로 나가게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방송국을 TV로 가는 건 이제 그 OBS 것처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는 24채널 해도 돈 하나도 안 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스케줄해서 학교 방송을 매일매일 해서 학교 방송을 정말 유튜브 방송처럼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각 학교에 해주고 가르쳐주고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교실들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이런 거고 우리가 여기 화상회의 서버 그다음에 유튜브를 만약에 안 하고 학교 내 자체로 하는 CMS 서버 그다음에 그 LMS를 한다면 LMS 서버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정리하자면 노트북으로 하는 거, 전자칠판으로 하는 거, 렉턴으로 하는 게다 인공지능으로 그냥 강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조정실, 스케줄 송출 자막 오토매틱 플레이아웃이 되는 거고 IS 7000같이 좀 하이엔드를 가지고 이제 부조정실을 가지고 학생들이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하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줘. 학교 방송실, 교실에 들어가는 거. 또 이런 큰 교실에 그 멋진 교실로 해서 강당 같이 큰거 이런 걸로 하는 거 여기는 이제 화상회의 서버, LMS 서버, 유튜브 서버 크게 보면 이제 여기 LMS 스크린이 빠졌는데 화상회의와 LMS 그다음에 CMS가 있는 거죠. 유튜브 같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방송국에 이제 FS4000 학교는 우리 1000이라고 하는 모델로 더 간단한 걸 주는데 FS4000 방송국에 들어가는 거. 여기는 뭐 큐톤 제너레이션, 오토매틱 광고 삽입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뭐, 백업 하나 하고 두개 보통 이제 쓰고 있는데, 하나만 해도 거의 안 죽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자막 삽입, 광고 삽입, 이런 걸 리얼타임으로 온에어 연결 뭐 이게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다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학교 안에서는, 요거 한 대가 그 송출 서버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각 교실로 나가겠는데,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3학년 방송에서 많은 거는 공동 수업을 하고, 또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건각 방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의 개념으로 학교 운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또 화상회의도 줌이 이제 약간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다림 아이스 밑을 쓰면 깨끗하게 고성능으로 된다. LMS 서버에서도 우리가 저 하버드나 MIT가 하는 거랑 똑같은 오픈 EDX. 이건 우리가 짠 게 아닙니다. 하버드에 나온 오픈 EDX라는 LMS를 약간의 손만 봐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후제 표준을 그냥 따라가는 이제 서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 EDX를 썼다는 거죠. 그런 걸로 제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오면 메타버스에 우리 이제 버추얼 교실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에 그 e-friend나 이런 데 교실 똑같이 그려놓으면 학생들은 이제 그 강의 만든 거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메타버스에 모이자 그러면 거기 가면 선생님 강의 있으면 보고 서로 토의하는 교실을 만드는 이제 지금 현재 기술인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라이브나 3D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제공하는 걸로 일단은 교실에 모여서 토의하는 공간을 스마트상에 관리하려면 메타버스가 가장 좋으니까 그걸 쓰게끔 해서 이제 메타버스와 아이스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학교 그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학교 캠퍼스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 어느 교실에 가자면 가서 그 교실에 가면 선생님 강의에서 보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전문적인 그 이제 타치가 이제 방송과 같이 우리가 커스텀에 맞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데 역시 이것은 아무리 장비가 뭐 하더라도 휴먼 타치가 들어가야 되고 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기획하고 또 설계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지금 이제 한두 개 실증적으로 출발한 안되더라고 같이도 하고 또 신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기술적이 안 되는 건지 알고 못하는 뭐 상간도서나 과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성공시키면 상당히 큰 시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하면은 여러 가지가 시너지가 시작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뭐 이제 많은 내용을 짧게 하다 보니까 뭐 서둘러서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바쁘시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하고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